근데 3권은 이렇게 시작할까 싶은데 그리워하다 못해 윤비가 남자를 만나러 몰래 궁을 빠져나오는 게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어떤 철의 연등제 인파 속에 묻혀서 서로 조우를 하게 되는 거지. 꿈꾸는 것 같은가, 꿈에서 본 것 같은가, 꿈에서라도 맛보고 싶은가. 바로 그런 걸 쓰는 게 이 책의 핵심이야. 그만 주시오! 가실 못하네! 아니, 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오? 불경스럽게 이럴 때도 없고. 장난 삼아서 한 번은 써봤는데. 뭔 책이요, 이게? 난잡한 책입니다. 다 멀쩡해 보이는 양반이. 아, 그래서 내 저 장난 삼아 써봤대질 않나. 당신, 어찌 된 사람이 그 명성에, 그 얼굴에, 그 행동거지, 그런 생각이 들어 있어. 그래서 그릴 거요 말 거요. 그려보고 싶어. 우리 마마께서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안 갖고는 못 빼기시니까. 그래서 이한 길을 그동안 몰랐을까. 기왕이면은 바닥에 장옷을 깔아도 피곤한 본격적으로 담아낸 걸 그려주시오. 약간 우하방에서 바라보는 각도. 일구 또 일구. 빌려가서 돌려주진 않아요, 글쎄. 이를 어쩌나, 이를 어째. 이 책 때문에 저를 이용하신 겁니까? 작가는 원래 이런 거 쓰고 다니는 거라니까.